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게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을 좀 같이 보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장 마귀가 부하들 마귀한테, 야, 요새 너희들 실적이 없다고, 도대체 이게 요새 넘어오는 자들이 실적이 없으니까 좀 분발하라고 막 야단을 쳤더니, 그 옆에 있던 저 부하 마귀가 하는 말이, 아, 대장님, 요번에 우리가 세상으로 한번 내려가서 사람들을 꼬드길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꼬드겨보자고. 그래서 이 마귀 놈들이 다 이제 세상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 하나님 없대. 하나님 없어. 믿지마도 마라.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어딨어? 하나님 없어. 한 자잖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잡힌 거야? 아, 없어. 라고 꼬드겨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믿더래요, 귀신의 말을.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귀 대장이,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 있는데 없다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 요새 안 믿는다.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옆에 있던 또 마귀가, 하나님은 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꼬십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세상으로 와가 막 꼬드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막 꼬드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마귀. 다시 모였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댕기냐. 그러니까 저 끝에 있던 마귀 새끼가 한 마리가, 대장님, 사람들이 하나님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게 하는데 차차 믿게 해서, 사람으로 차차 믿게 해서, 오늘 믿어야 되는데 차차 믿게, 내일 믿지요 뭐, 차차 믿게 해서 믿음의 기회를 빼앗아 버립시다. 아,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마귀 놈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꼬들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지 말고 내일 그거 믿읍시다. 믿음의 기회를 하나씩 빼앗아 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 내일 믿지 뭐. 그래, 오늘 귀찮다. 오늘 진짜 피곤하다. 내일 믿지 뭐.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어갈 때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당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꽉 먹어야 마귀한테 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아이, 목사님 피곤, 내일 믿지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을 쭉 읽어보면서 짧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고향을 추석 때 내려갔더니 어머니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요. 어머니 왜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가 싶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그쪽에 그 선반 그쪽 위에 보니까는 무슨 돈을 내라는 그러한 청구서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걸 감아보니까 나중에 빚을 독촉하는 독촉증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빚이 졌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유, 이 사람의 형이 있어요.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는 어머니께 꼬드겨가지고 어머니 도장을 맡은 거예요. 어머니가 앞으로 돼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게끔 도장을, 어머니는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사업이 이제 아들 큰아들이 망하면서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다 날아오는 거예요. 빚 독촉증이. 아, 그래서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 형한테 전화해도 형도 추석 때도 안 오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내고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진짜 형님 너무 심하시다. 근데 누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누나들은 나 몰라라 그런 게, 너 아들 녀석 둘이나 있는데 아들 녀석 둘이서 해결하라고. 그 왜 우리 여자들, 뭐 여자들 요즘도 그렇지만은 뭐 돌아올 재산들이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얘기가 던져진 거야.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야 그거 관여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괜히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는 그 입 다물고 그냥 여기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항상 고민이 된 거야. 어머니의 그 걱정스러운 얼굴이 안 떠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 아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저 결단할게요 하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빚,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것이 제 이름으로 옮길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다 변경을 하고서는 자기가 받는 그 교사였어요. 받는 월급에서 다 그 빚 갚는 대로 다 갚는 게. 어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새벽마다 교회 가시걸랑 저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세요. 어머니가 힘들어서 죽으면 나도 죽고 어머니가 다시 회복되어서 살면 저도 살아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좋고 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석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자기 옛날에 아파트 분양 받았던 게 가격이 굉장히 치솟기 시작하고 옛날에 돈을 좀 어디 묻어두었던 것들이 수익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석 달 딱 지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되는 6천만 원의 그 돈에 갑절에 갑절이 수익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득으로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를 나를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라고 이번에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제가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이 사람 속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어머니의 모든 부채를 자기의 이름으로 떠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였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큐티를 하게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근데 올라가서 싸웠어요. 물론 같은 동족이었지만은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2만 한 2천 명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는 응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올라가도 되는 거냐고, 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냐고, 진짜 또 못 싸운데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 싸우래. 올라가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만 명이 넘는, 어? 그런 사람들이 이
죽어버렸어요. 갔다 와가지고는요 진짜로 엉엉 울면서 이번에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면서 막 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올라가서 싸워도 되는 거 맞냐고. 사람들이 2만여 명이 죽어나가고 만여 명이 넘게 죽어나가고 막 싸우러 가서 이겨야 되는데 죽어가고 오니까 이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세 번째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래 놔놓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지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저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전 오늘 본문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사, 자신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의 생각, 의지, 결단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귀신의 눌림을 당하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늘 당하고 조종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실입니다. 상실. 둘째는 축귀입니다. 축구 말고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 축귀. 셋째는 새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실입니다. 이 상실이라는 말은 내면의 참된 자기의 상실을 의미해 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래 살펴보면 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의존되었던 것들을 잃어가면서 더 소중한 것을 함께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을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리니까는 함께 내면에 참된 자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애인을 의지했다가 애인 믿었다가 군대 갔는데 애인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편지 왔네요. 나 이제 안 사귈 거야. 난리 나가지고 군대 탈영해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식을 의지했다가 자식이 사고로 잃어버리면은 내면에 참된 자기가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한에 이르면은 자기도 아들 죽었으니까 따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존했던 건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잃어버리면은 내면에 참된 그 자기도 상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돈이 배신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배신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잘못도 아니에요.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잘못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 내면의 참된 나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요, 껍데기의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나.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나.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보니까 아이고 얘 눈을 보니까는 쌍꺼풀도 없고 보니까 엄마는 쌍꺼풀이 있고 난 쌍꺼풀 없는데 아마 이게 아빠를 닮았네. 피를 검사해 보니까 아 이게 분명히 엄마 아빠의 그 혈액 속에 나오는 그러한 유전자를 똑같네, 일치하네. 아 얘 코를 보니까 아 이게 아빠를 닮았네. 아 얘를 와이고 이목구비를 보니까 아빠를 닮았네. 아빠의 본질은 아니지만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는 내 내면의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나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나 말이에요. 참된 나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내면의 참된 자기를 완전히 상실하고 귀신 들려버린 두 사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 사람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 그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의 집중보다도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정신질환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자폐증이 있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질병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영적인 존재의 지배받고 굴레에 억압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와서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덤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는 게요. 사는 게 그치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 절망의 삶을 살고 괴로움의 삶을 살고 마치 무덤 가운데의 어둠의 삶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통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리를 질렀다,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사람들이 와서 저 꼼짝 못하게 좀 제어를 하려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쇠고랑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런 통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감정선이라 그래요. 둘째는 관계성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사회성입니다. 셋째는 선악의 구분이 상실이 된 것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그 삶에 영위해야 될 삶의 그 모든 그 양식들이 전부 다 상실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통제력 상실, 관계성 상실, 선악 구분 상실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겁나서도 못 가고 그 사람한테 다칠까봐도 못 가고 완전히 상실한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왔는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작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의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옷 벗고 댕기는 사람은 노출증이에요. 정신질환으로 노출증. 요즘도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옛날보다 옛날에는 막 이 여기까지 무릎까지 뭐 이렇게 가도 요새는 뭐 팬티만 입고 앞에서 나와가 춤추고 막 그걸 좋아하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마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문화를 휘어잡고 흔들듯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벗고 댕기는 것은 노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누가복음의 저작자 누가는 이건 노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굉장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거론하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권력 앞에서 아무도 못하고 야 괜히 다친다, 아 말하지 마라, 근데 순진한 어린아이가 벗었다고 얘기해버리죠. 벌거벗어도 수치심이 없는 이러한 세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밤이 깊고 밤이 이제 깊어서 낮이 이제 가까워 왔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놓고 참 제가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디에서 자기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가방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상 이상의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어느 정도를 해야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계속 읽어보니까 그 가방을 일단 소개해요. 색깔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소개를 하면서 그 가방 안에 뭐를 들었는지 하나씩 적어놓는데 지갑이 들었대요. 많이 들었대. 또 시계가 들었대. 좋은 거래요. 노트북이 들었대. 핸드폰이 들었고 이어폰이 들었대. 보조 배터리가 들었대. 다 메이커 있는 거래요. 아, 전 이걸 보면서 아하, 우리의 살아가는 한 모습이구나. 우리의 인생살이의 필수품이 그 가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방 안에 비록 작은 가방이지만 이 사람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의 모든 필수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가방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찾아주신다면 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제가 사례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주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의 가방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성경이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묵상도 없어요. 영성일기도 안 써요. 믿음도 다 잃어버려. 전에는 내 예수 믿는 가방 안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었었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일기도 쓰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방 하나 잃어버리면은 정말로 상상 이상의 것을 사리할 테니까 제발 그거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다 잃어버려 놔놓고는 그것을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상실의 시대인 것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요 우리의 정신을요 세상 것에 자꾸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내가 큐티 생활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마음 잡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할 그때에 마귀는요 네 번 달가들어서 세 번째 꼬시는 방법 있죠. 오늘 은혜 받지 말고, 오늘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말고 언제 하라고? 내일 해라, 내일. 그래서 믿음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은 줄 알아요? 아무리 마귀가요 우리를요 세상 것 때문에 잃어지게 만든다 해도 구원 받을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요 찾아와 주셨으라도 건져내 주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죽게 해주셨어요. 귀신 내쫓아버렸어요. 성경에는 귀신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딸 자식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가정이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개 같은 존재들한테는 내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개들도 얼마나 자신을 낮췄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제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이때요 백부장과 비슷하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즉시에 그의 딸의 귀신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한 번씩 넘어지면 거품 물고 벌벌 떠는 거예요. 간질 비슷하게. 어쩔 때는 뭐 땅에 엎어지면 괜찮은데 불이 있는데 불 속에도 엎어질 때가 있어. 물 있는데 엎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려서 간질 비슷하게 나는 이 질병자를 끌고 제자들한테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꾸짖어 그 귀신이 나가라고 명하시니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의 자식 문제 두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고침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찾아갈 사람도 찾아갈 의지도 없고 그런
결단도 생각도 그렇게 못해요. 귀신에 들렸으니까. 도저히 그렇다고 그 집의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방치되어 버렸어요. 아십니까? 방치. 방치되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포기한 사람 있지요. 저 인간 안 된다고 한 사람 있지요. 저거 내 생각으로 보니 저 귀신 들려가지고 간 나도 다치니까 난 상종도 안 하겠다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난 저런 인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얘기는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거라사 지역 지방에 누가 가자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배를 타고 가자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오셨잖아요. 폭풍 밀면 돌아가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폭풍의 바다를 넘어서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나는 안 된다. 저 인간 구원 못 받는다. 그거 말고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이고 그것이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둔 채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누가 알았다고?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계획을 안고 폭풍 바다를 건너서 그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나와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귀신이 부른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 사람요. 안 되겠네요. 그런 사람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역에 가셨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혀 아니에요. 마치 내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던 그냥 무덤에서 살고 절제 안 되고 통제 안 되고 수치감도 없고 살아가던 내 모습 속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안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게 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살펴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000명의 그 군사들이 운집되어 있는 것을 레기온이라고 해요. 여기에 귀신들이 대략 한 6,000개의 귀신들이요 존재하고 있었대요. 그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구더기 한 200마리 돼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게 마귀 새끼들 6,000마리가 그 사람 속에서 띠글거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징그럽냐는 거예요. 예? 이 귀신들이요 대번 알아봐요. 알아봐요. 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니까 아 예수님을 보니까 벌벌 떨면서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알아본 거예요. 당장 그 속에서 나가라고 꾸짖으시니까 잠깐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괴롭히렵니까?
저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라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같이 쳐넣을 그 무적행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끄집어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 앞에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첫날 내일 믿지요. 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6천개의 그 귀신들이 쫓겨가니까는 드디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말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온전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더라? 예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결단을 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게.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 함께 할게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안 된다, 오지 마라. 나 예수 따라갈래요, 어디든지 갈래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지 마라,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이 큰 일과 이 큰 긍휼, 긍휼은 사랑, 은혜, 이 큰 긍휼을 먼저 너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증거하라, 말하라,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가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 이 모든 놀라운 일을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친척들을 더 전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데가볼리, 즉 거라사 지역을 포함해서 10개의 도시들을 데가볼리라 그래요. 이 데가볼리 지역을 맡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지 마라, 너는 여기서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내가 처한 이 지역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낸 줄로 확신하시고 참된 자기를 상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나가서, 버려져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그 긍휼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세상에서 참된 자기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바다를 건너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